쉬워 보이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쉬워 보여? 아니 아니 저 말고 현장이 변기가 없는 현장도 많아요. 네. 그러면 변기가 아직 안 달렸어도 그 하수 구멍 같은 건 있거든? 네. 그럼 남자는 그냥 그거 빼고 꺼내서 볼일 보면 되잖아. 근데 여자는 그걸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 질투와 분노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다. 어 맞아 진짜로. 악의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대단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왜냐면 이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부정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시청자분들한테요. 알겠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조금 더 쉬운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나는 현장 일이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매력으로 힘드니까 아무나 못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확실하니까 딱 내가 했을 때 예뻐지는 그 모습이 확실히 딱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퍼티를 잡으면 그 위엔 또 어떤 작업을 퍼티 한 번 더 여기 한 번 더 올리는 걸 투 퍼티 그 다음에는 샌딩을 하고 그 다음에 칠이요. 그러면 제일 매출 높게 나왔던 현장은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리조트 현장이요. 대부도 6억 3천짜리 그 칠이 벤자민 모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너무 6억 3천 비싸니까 거기서 아, 6억 3천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인건비로 하시죠 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6억 3천 넘었어요. 조심해 그럼 조심해. 뭐 초과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네. 더 안 주시는 거예요? 견적으로 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네. 초과로 나오는 게 있었을 때 내가 다 손해를 입어야 되는 건데 아... 인건비는 그게 아니고 후불 정산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요. 그럼 견적은 한번 들어갈 때 확실하게 내가 아, 이 정도 금액 나오겠다 이거 좀 잘해야겠네요. 엄청 잘해야지.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마이너스 까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 1000만 원 받아야겠네 하고 들어갔다가 1200 나와버리면 이제 200만 원 대표님이 손해인 거네요. 네. 그런 적 있으세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견적을 잘못 내서가 아니라 네. 내 생각에서는 딱 생긴 대로 그대로 그냥 해야 되는데 성격상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오버가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죠. 나 같은 사람 견적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계속 그렇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장님인 거예요. 완전 땡큐죠. 그래서 진짜 좀 양심적인 분들은 몇 품 들었는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다 끝나고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인스타 보면 있지만 그냥 돈 더 입금해 주신 분들 있으세요. 조금 더 챙겨 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페인트 좀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 사람 더 오버해서 했구나라는 걸 아는데 보통 소비자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잘했다. 퀄리티를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네. 최인라 관장님을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나 비싸. 손은 뭐 맨날 닫혀있지. 지금 보면 상처가 엄청 많아. 이런 것도 다 페인트 작업하시다가 네. 저게 다 칼이잖아요. 네. 칼이 가로로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칼에도 다치고 뭐죠 여러 가지로.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다치거나 그럴 때 아 이거 좀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안 해보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 하다못해 내가 계속 회계사 했으면 직장에 책상에 앉아갖고 디스크 같은 거 왔을 수도 있잖아요. 치질이든 됐든 그럼 아 나 이거 선택을 안 했었고 나는 현장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야. 나 설명 잘했지. 우문현다. 네. 이 일을 하는데 네. 일을 많이 받으려면 네. 마케팅 같은 것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따는 것도 맞지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도 맞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이 일도 많이 하면서 점점 더 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케팅이 결국엔 모든 자기 역량이나 경험이나 포트폴리오나 모든 면에서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을 시킬 때도 네. 리뷰가 많은 순서, 네. 주문이 많은 순서로 정렬해서 네. 먹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쪽 업계도 그런 네. 거 보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순거 같은 거는 그렇죠. 근데 저 순거에 입점을 안 해서. 순거는 너무 가격 경쟁 싸움이 심해서. 그리고 실제 페인트 기술자가 아닌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순거에서요? 네, 그래서 거기 하자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럼 순거에서는 이 사람이 페인트 기술자인지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는 건 아닌가 보네요. 페인트 기술자 뭐 자격증이 있어요? 건축 도장 기능사? 근데 그거 있는 사람 중에 진짜 현장에서 이걸로 뛰는 사람은 저 못 봤어요. 거의 종합 건축 전공사에서 그 면허 유지하려고 디자이너들이 따가지고 하는 거지, 진짜 현장에서 기술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은 별로 안 돼요. 그거 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페인트 시작하려면 이렇게 반장님처럼 이 일을 시작하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필요한 거? 당장 현장에 나가서 이 높은 우마를 탈 용기? 용기? 용기 하나만 있으면? 진짜 그거밖에 더 필요 없잖아요. 근데 현장에 막내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 왜냐면 현장 오야 입장에서는 얘가 가르쳤는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고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고.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제 생각에 한 6개월은 자기 밥벌이 못해요. 게으러만 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해 입장에서 얘를 그냥 공짜로 쓸 수는 없잖아. 네. 싼 가격을 하든 일당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르쳤는데 나간다고 하면 오해 입장에서도 손해는 맞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만져봐봐. 단차라. 빡빡해 좋지? 이거 나중에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엄청 박살 났죠? 부드럽게 원형처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긴 걸. 이거는 도장이 아니고 미장을 해야지. 미장을. 여기가 서초구 청년센터. 청년센터? 청년들 와서 뭐 회의도 하고 직장도 구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거? 그럼 반장님이 여기서 교육하시면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뭐 교육해드릴까요? 경량 사장님들이 네. 이렇게 하고 갔을 때 대처 방법. 이렇게 해야지. 그 남자들은 좀 아무래도 대화 스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씨바바 이러고 막 싸운단 말이야. 네. 근데 저는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네. 근데 그 사람이 마침 또 현장에 있다 그러면 커피 한잔 하면서 사장님 여기 왜 그랬어요? 너무 바빴어요? 막 이러면서 보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알았어 해줘요. 네. 남자 같으면 막 싸우고 그렇게 해결이 됐을 것 같은 문제들이 제가 하면 좀 기분 좋게 잘 풀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현장에서 중요하긴 하거든. 왜냐면 페인트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반장님이 그 이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네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편하게 일하는 걸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장이 잘 돌아가야 돼.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혼자서 예술 하겠다고 아 이거 이렇게 잡았어야지 이거 이렇게 다시 잡아줘야지 그걸 고집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일단 일은 진행을 하면서 진짜 현장은 철저하게 정말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 나는 어떤 게 합리적이냐면 우리 직장 생활 할 때 상사가 별로면 정말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도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나도 이 오야가 별로면 난 다른 현장 가면 되잖아요. 엄청 합리적인 거 아닌가? 몇 년차 연수가 어떻게 됐고 하니까 그냥 참고 저 부장님이랑 계속 일해야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합리적이지만 항상 고용 불안정에 대한 거는 스트레스가 있지. 왜냐면 일당쟁이라고 하는 게 일일 단위로 고용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끊기면 어떡하지? 잘리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들이 있죠. 직장인처럼 계속 쭉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이 3명 키우면서 네. 이렇게 일까지 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응?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엄청 힘들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적 있으세요? 애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 힘든 건 남자도 마찬가지지. 여자라서 뭐 더 양육에 대한 의무가 더 큰 거는 아니고 마찬가지인데 힘들다고 느꼈던 점은 애가 열이 나고 아픈데 일을 나갈 때? 그럴 때가 제일 괴롭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 계약 날인데 응. 이렇게 못 데려다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신경 쓰이지 않으시나. 그래서 어저께 다 준비를 해놨지. 입을 옷까지 다 꺼내놓고.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미안해하면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고찰은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장으로서 어느 순간에는 어떤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올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극복한 방법은, 결론은 다 대충 하자. 나는 어차피 온전한 존재가 아니고 항상 실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면 난 항상 부족함만 느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자.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 대충 살자요. 진짜 진심으로 대충 살자. 그래서 그거 우리 애가 학교 가가지고 대충 살자라고 말해서 가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대충 살자라는 연판을. 대충 살자라고 하는 말은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매진을 해서 그거에만 다 올인했을 때, 그러고 나서 대충 살아도 되더라 라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다 해보고. 그렇죠. 네네. 그게 여유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무슨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펜션. 포천에 있는 펜션. 방을 두 개를 할 건데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이거 물어보셔가지고. 이거 하면서 펜션 관리도 하고. 관리를 하지는 않나, 사실. 저 CS하고. 근데 그쪽 이제 매니저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이런 CS도 다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저 때문에 매니저분들 일 늘어난 건가요, 방금? 아, 아니, 내가 생각해볼게. 네. CS 아니고 사실 영업이라서. 네. 그건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일 안 좋은 경영자 유형이 내가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 뼈 맞았어요. 저도 주 7일 일하거든요. 누구한테 맡기는 게 불안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말했던 베이커리 사장님이. 네. 딱 그거 아닌가? 남한테 맡기는 게 고정비용도 늘어나고 관리도 힘들고 나만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한 개에서 두 개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세 개, 네 개가 되니까 더 쉬워진 케이스. 생각해봐요. 3개, 4개가 되면 직원들 교육 매뉴얼도 생길 거고, 레시피도 정형화될 거고, 그러면 내가 맨날 다시 가가지고 5번 설명하던 거를 종이 한 장으로 설명, 아니 내가 유튜브 찍어놓고 이거 보고 레시피대로 해 라면서 점점 쉬워지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인간인데. 그래서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하겠어. 오늘 인사이트 진짜 많이 얻어가네요. 자기는 오늘 나한테 강의비 내야 돼. 내가 일당쟁이지만 항상 그런 사람이에요. 영상 보시는 분들, 그 인터뷰 기대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저 좀 쉬게. 가끔 그런 생각 안 해요? 딱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두 명만 더 있으면 진짜 좋겠다. 맞아요. 그러면 교육 사업을 해야 돼, 꼭. 그러면 딱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그 로얄티라고 하는 충성심 같은 부분도 분명히 남다르거든. 그래서 나는 막내를 뽑아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호의적인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나갔을 때 그 상심이 난 되게 아직은 조금 힘들어. 가장 최근에 나갔던 막내가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네. 심지어 내가 나는 팀원을 뽑는다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내 블로그를 보고 이런 마인드의 대표님이라면 진짜 자기가 직업을 바꿔서라도 현장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현장 면접을 보러 오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알겠다, 충원을 해야 되면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충원을 할 일이 없어. 그냥 내 사람들로도 일이 충분히 다 차서. 그래서 연락을 안 했다? 더니 현장을 찾아오겠다는 거야. 그 정도로 그래서, 열과성을 보였네요. 현장에 바카스를 한 박스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알았다, 면접 잘 봤는데 나는 지금 사람이 필요 없다 하고 또 가짜장 사서 먹이고 보냈어. 그랬더니 세상에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떻게 했어요? 그 경찰 공무원 지금 취직을 하고 쫓아온 거야. 왜냐면 경찰 공무원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내가 계속 그 얘기 했거든. 왜 그냥 그거 해? 왜 이거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투한 느낌이 안 들어서 보였는지 그 친구가 휴직을 내고 와버렸어. 그러면 내 할 바 아니잖아, 사실은. 네. 지가 그렇게 한 건데. 근데 부담스러운데요? 엄청 부담스럽고, 나라는 인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걔를 책임지고 싶어해. 네. 이상하게.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네. 걔가 그 짓을 했어. 그래서 정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팀의 막내가 새로 들어왔어. 근데 나갔지. 새로 창업해서 나간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그 친구가 결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네. 그쪽 장인어른이 제철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쪽 일을 배우는 게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갔어. 아예 업종을 바꿔서. 그러니까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 진짜 심부름이야. 청소하고. 근데 그것도 진짜 중요하긴 하는데 여튼 나는 걔가 그렇게 우리 팀에 왔으니까 얘를 정말 제대로 기공으로 키우고 싶은 거야. 나도 굉장히 단시간에 기공이 된 케이스라서. 근데 일이 있어야 이렇게 와가지고 이 퍼티라도 한 번 더 잡아보고 하는 건데 일이 없으면 얘가 퍼티를 잡아볼 겨를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 사무실에다가 목수를 시켜갖고 가벽을 만들고 이렇게 딱 요만한 방처럼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석고를 다 붙였어. 그 쉬는 날은 무조건 나와. 퍼티 잡아. 계속 빵꾸 날 때까지 다시 긁고 다시 해. 아니야 다시 해. 그렇게 막 훈련을 다 시켰거든요. 진짜 이 책임감 하나 가지고 가르친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지. 네. 잘 살겠지. 그냥 그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건데 많이 아쉽지. 끝. 반장님은 요새 바쁜가요? 저요? 그래도 저는 한 달에 한 28콘수 정도 채워요.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까 이 네. 현장 담당하시는 우리 반장님이랑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아 사장님? 네. 이분은 반장이 아니라 사장님이에요. 아 사장님? 예, 죄송합니다. 현장 오야. 아까 네. 현장 사장님이랑 네. 저 도착했을 때 무슨 얘기 하고 계셨던 무슨 거예요? 무슨 얘기 하고 있었냐고? 아 앞으로도 계속 퍼티 잡고 도장하는 거 마감까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오. 안 잘렸습니다. 어떻게 오늘 보셨는데 일 잘 하시나요? 우리 최인라 반장님? 여자분 몇 번 보긴 했는데 네. 여자분 중에서 최고 잘했었던 것 같아요. 이모들은 옛날에 많이 갔는데 네. 이모들도 퍼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퍼팅이 좀 힘드니까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어깨나 팔이나 이런 데를 남자 근육도 버티기가 힘든데 여자들 근육으로 버티기가 좀 쉬운 일을 해요. 아, 원래 운동을 좀 하셨다고. 그래서 좀 멀리 하려고요. 아닐까 봐. 점심은 보통 몇 시쯤 드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11시 10분? 15분? 이때 먹는데 오늘은 좀 늦었어요. 몇 시까지 쉬는 거예요? 1시까지요. 1시까지? 아 사장님 몇 시까지 쉬어요? 한 마리는 오야 따라 달라요. 현장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한데 현장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시에 시작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일을 하면 쉬고 계신 분들이 불편해. 그래서 서로 이 분위기를 따라서 가야지 페인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공동분도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차피 협업을 해서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 분위기 따라서 누가 이제 한 12시 한 40분에 뭐 장갑 끼고 뭐 일 시작했다 그러면 그럼 해. 조금 커피 한잔 먹고 시작하자 뭐 이런 분위기. 이게 멀리서 보면 되게 주먹구구로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체계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되게 이게 착착착착 치고 빠지는 이런 게 현장은 종합예술이야. 내가 왜 괜히 사람들한테 다른 공정인데도 인사하고 말 붙이고 어디 하는지 여기는 뭐 하는지 왜 물어보는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봐야 돼요. 내 것만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파트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파트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여자여서 이제 안 좋은 점 두 가지 얘기해 준 하셨는데 한 가지 뭐예요? 더? 화장실. 아 화장실 현장이 변기가 없는 현장도 많아요. 네. 그러면 변기가 아직 안 달렸어도 그 하수 구멍 같은 건 있거든? 네. 그럼 남자는 그냥 그거 빼고 꺼내서 볼일을 보면 되잖아. 근데 여자는 그걸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 아니 무슨 그러니까 초점 조준을 잘해. 그리고 보통 문도 아직 안 달려있고 도장은 우리는 또 도장이니까 칠을 해야 돼서 네. 문이 달려있는 채로 도장하는 거랑 떼서 하는 거랑 완전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문을 떼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볼일을 볼 때 변기가 아예 없거나 변기가 있어도 문짝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좀 화장실이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내 생각엔 여자 작업자들 중에 좀 방광형
왜냐하면 이쪽으로 왜냐하면 자꾸 참아야 되니까 나는 물량은 빨리빨리 치고 싶고 화장실을 갔다 오려면 나가서 어디 갔다가 와야 되고 네. 그런 게 불편하니까 자꾸 참는 버릇이 생겨서 그게 좀 안 좋아요. 아 네. 특히 나처럼 막 많이 많이 하고 싶어서 바빠갖고 집중하고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온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반장님은 그럼 한 달에 보통 네. 몇 번 쉬어요? 한 3일? 4일? 3일, 4일 정도? 네. 아, 근데 그렇게 일하면 몸 아프다거나 좀 이런 건 없어요? 이걸 계속 해가지고 일을 해서 아픈 건 없고 아프다? 그 사무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어 미안해. 이거 뭐 아, 아파 죽겠어요? 뭐 해야 되는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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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파 죽겠어요 해야 되는데 계속 관리를 하니까 뭐 일과 끝나고 술을 마신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맨날 쉬는 날도 하는 일정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책 읽고 아까 우리 집 거실 보셨잖아요. 네. TV 없잖아요. 난 책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혼자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일과가 정말 헬스장 집 헬스장 집 이게 청소 루틴 아니면 일 헬스장 집 일 헬스장 집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기초 체력이 있으니까 근데 뭐 우마에서 떨어지면 좀 정형외과 다녀야죠. 엄청 생활 패턴이 건강하시네요. 이게 체력이 진짜 되게 중요한 게 아 공부든 뭐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에서는 중간에 오후 3시, 4시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그게 다 난 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여기를 한 군데 더 잡아야 돼. 근데 이거 하려면 사다리를 갖고 와서 다시 놔야 돼. 그거 갖고 오는 거 싫으면 그거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시간에도 아 이거 할 수 있지. 내가 잡아야지 라고 하려고 하면 체력이 좋아야 돼. 그 집중력이 결국 마감으로 다 이어져요. 분명히.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을 잘 안 쓰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도 있어. 딱 되게 엄청 지친 기력이 딱 눈에 역력하게 보여갖고 그걸 되게 경계해요. 난 이거 오래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잠깐 짬 나는 시간에 읽으려고 할 때 책은 어떤 게 좋으냐면 이미 읽었던 책.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책은 좀 힘들고 이미 한 번 다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밑줄 쳐오는 부분만 다시 질투와 분노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다. 맞아. 진짜로 악의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대단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왜냐면 이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부정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시청자분들한테요. 알겠지? 붓자국 다 안 하고 이런데 이렇게 하는 건가 다 보여. 여기랑 색깔 이색 나고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존나 싸게 했나 보다. 이제 일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분위기가 그런 거 같죠? 로라트 챙기고 목수 사장님 장갑 끼고 있잖아. 아 이게 눈치도 좀 있어야 되겠네요. 뭐야 나보다 먼저 시작하기 있어? 진짜? 방금 그 미안해서 하신 말이죠. 네. 티나? 신나는 음악 틀을게요. 얄딱구리 한 걸로 틀어줄까? 서정적인 걸로 틀어줄까? 신나는 거요? 신나는 거? 일부러 만들었어. 얄딱구리가 뭐예요? 저런 오빠들이 좋아하는 거. 아, 상스러운 거. 이제 투퍼티 시작할 거예요. 투퍼티? 네, 더 넓게 잡는 거. 반장님은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벌어본 달은 얼마나 벌어보셨어요? 그치, 그런 게 궁금하긴 하겠다, 그치? 너?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분들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초보는 안 되지. 초보는 처음에 아무것도 나 모르는데요. 페인트 해도 돼요? 처음 급여가 12개, 13개 이렇게 받을걸요? 생각보다 적네요. 거의 2분의 1이네요. 근데 자기 노력에 따라서 기공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차장 돼야 뭐 얼마 연봉 되고 그런 개념하고는 확실히 다르지. 자기 노력에 따라서 자기 단가가 달라지는 거니까 열심히 잘해야겠죠? 빨리? 이렇게 하고 네. 집에 들어가면 네. 아이들이나 이제 남편분 네. 반응이 어때요? 반응? 네. 막 샌딩하고 먼지 엄청 많아도 애들은 다 달려나와서 안아줘요. 너무 사랑스럽네요. 그게 다 힘이 나는 거죠. 진짜 너무너무 힘든
때가 있잖아요. 집에 가면 엎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울고 싶은 날. 근데도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애들이 우르르 달려나와갖고 막 엄마 안아주고 그럴 때. 그리고 한 번은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야, 누가 물 한 잔만 떠줄래? 라고 말했을 때 물이 세 컵이 나타났어. 한 명이 한 컵씩 다. 그게 진짜 사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거네요. 그럼 그럼. 근데 제일 기본은 이거 정말 내가 돈 번다고 생각하면 아 막 이렇게 더럽고 힘들고 막 옆에서 저렇게 금속 자르면 불똥 막 튀고 그러는데 위험하고 그런데 다른 일을 찾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 일을 너무나 좋아하고 좋아하는 와중에 돈 벌이가 되면서 나에 대한 가치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건 어디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되게 새하얀 컨버스 신발이었는데 뭐 이렇게 되지. 와 원래 이런 것 같아요. 예쁘네요. 어 진짜? 그럼 바꿔 신자. 손톱은 멍드신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딸이 칠해준 건데. 아 죄송합니다. 예쁘네요 매니큐어. 자기 딴에는 엄마가 막 이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 게 좀 예쁘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귀여워라 세상에. 딸이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딸한테 한마디 해주자면 또님 매우 사랑해. 뛰어 사랑해. 눈은 사랑해. 관장님이 생각하는 이 잘했다의 기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럼 잘했다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두 번 손을 보지 않게 하는 거. 깔끔하게. 그러면 이렇게 퍼티 작업을 잘하는 반장님만의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이라는 게 어딨어. 진짜 팁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그냥 되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뭔가 팁 같은 거 알려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지금 반장님 하시는 거 보고 네. 쉬워 보이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쉬워 보여? 아니 저 말고 죽을래? 시청자 입장에서 네. 그런 사람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자면 쉬워 보여서 나도 한번 해볼까? 막연하게 하지 마. 이거 만만한 거 아니야. 뭐 어떤 일이든 만만한 일은 없지. 반대로 물어볼게. 나도 한번 유튜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피디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오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아 나? 네. 아니 그게 이게 아닌데 그냥 막연하게 그거 할까? 어쨌거나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페인트 일을 하는 거를 추천하고 싶진 않아. 최근에는 일당 일을 나갔었던 현장에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성적인 희롱 같은 것도 당하고 그랬어가지고 일하시면서 성희롱도 당하신 거예요? 성희롱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말 이거 방송에 나가면 이거 너무 심한데? 아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와서 X나 빨아 이렇게 하고 지가 전화를 탁 끊었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무서운 거야.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꼭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근데 이런 사람 처벌할 게 아무것도 없대. 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에 변태새끼 안 만나게 해주세요.